먼저 첫 번째로 공교육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공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과서예요. 천재교육의 2015년 개정교육 과정에 맞춰 바뀐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인데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정식으로 영어 공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들은 뭘 배우고 있는지 우리 목차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영어니까 알파벳부터 배우는 것 같은데 화면에 보시면 그렇지 않죠? 꽤 다양한 문장들의 형태를 만나게 됩니다. Hello 인사도 하고요. How many apples? 질문도 하고, What color is it? 이렇게 무언가 물어보고 숫자도 세고 날씨도 묻는 등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문형들을 만납니다. 왼쪽에 보시는 문법 용어들은요,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화면에 띄운 건데, 3학년 아이들은 문법 학습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법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문형들을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3학년 때부터 만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플 레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레슨의 첫 번째 학습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학습을 시작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닝 포인트의 이 레슨 9의 학습 목표는 할수 있는 것을 묻고 답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말하기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어 지문 하나도 안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이 듣는 작업부터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Play Together 이란 코너가 있습니다. 같은 그림 카드 찾기를 하면서 할수 있는 것들을 묻고 답해 본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제는 모든 활동들이 모둠, 그룹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학습에서 해당 레슨의 표현들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습에서는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Real Talk 보시면 실사 영상으로 실제 원어민의 일상 대화 속에서 학습했던 표현들을 확장, 응용해서 만나보게 되어 있고요. 서로 말해보는 Talk Together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다음 활동을 할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대화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A에 있는 동작 뭔지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Dance, Sing, Swim 이런 활동들을 할수 있는지 옆에 짝꿍과 묻고 답하는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학습에서 듣고 말했어요. 그러면 읽고 쓸 차례입니다. 세 번째 학습에 화면에 보시면 A, B, C in words라고 있습니다. 알파벳 음과 A가 들어와 있는 단어, 뭐 dance, hat, black 같이 파닉스를 학습하는 겁니다. A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A, B, C, D 알파벳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음가를 단어 안에서 배워보고 뭐 read and talk 같이 리딩도 해보고 draw and write 아이들이 쓰는 활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레슨을 마무리하는 네 번째 학습에서는요, 이 배운 표현들을 실제로 활용해보는 쇼타임이라는 코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Can you 땡땡? Yes, I can. 혹은 No, I can't라는 이 표현을 직접 상황에 접목해서 역할극, 롤플레이 하면서 해당 레슨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뀐 2015 개정교육 과정의 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를 만들어주겠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교과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은요, 처음 만나는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에서도요, 듣고 상황을 이해하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까지 다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1, 2학년 때부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원활하게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육의 변화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이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시범학교 운영은 이미 끝났고요. 일선 학교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 PC라던가 컴퓨터, 노트북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디지털 교과서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레슨과 동일한 레슨 9의 I can swim 파트입니다. 잠깐 영상 만나볼게요. Talk.
Can you jump? Yes, I can. Can you dance? No, I can't. Look at me! (웃음) 자, 이렇게 학습한 표현들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만나고 잘 했는지 체크, 확인하는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잘 들었으면 따라 말하기. 말하기 해봐야겠죠? 말하기 할 때는 Can you dance? 자, 이렇게 마이크 바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우리 친구들이 똑같이 따라 말해보는 거죠. No, I can't. No, I can't 라고 원어민의 발음을 똑같이 따라 말해보는 listen and repeat 과정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에서는 실제 원어민의 대화도 만난다라고 말씀드렸죠. Can you swim? Yes, I can. How about you? 자막도 선택할 수 있고요. I can't swim. 이렇게 실제 원어민의 일상 대화를 듣고 나서 따라 말하기 활동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Can you swim? 빠 나올 때 똑같이 따라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Yes, I can. How about you? Yes,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 학습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파닉스를 점검해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Dance. A. A. Hat. And write. 쓰기 활동도 들어갑니다. Final fourth lesson, show time, from role play, to complete the lesson. 먼저 듣고 확인하고 따라 말하기 연습 다 한 후에 역할 놀이 활동에서 원하는 역할을 선택을 합니다. Pinocchio, can you walk? 그러면 내가 선택한 롤에 해당하는 멘트를 타이밍에 맞춰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막은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Can you run? 네, 영상 보셨죠? 어떤가요? 기존과 수업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영상으로 더 재미있게 또 흥미롭게 문장을 듣고 말하는 연습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습 컨텐츠들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녹음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친구들과 그룹 활동도 하게 됩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 훨씬 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법 영어 교실의 유치부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요. 영어를 재미있게 만나고 자신감 있게 따라 말해보고 여기에 파닉스 학습에 대한 기초까지 잡아서 수월하게 초3의 영어를 따라갈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영어 학습 목표를 기초 영어 학습 습관 형성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정해진 양을 매일 공부하는 습관 시작이 중요하고 앞서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학습에 대한 습관 형성이 처음부터 잘 잡혀 있어야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해법 영어 교실의 저학년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볼게요. 재미있는 주제별 원서 동화 시리즈를 통해서 영상이라던가 챈트, 노래 등으로 충분히 노출시키면서 영어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 단어 몰라도 우리 아이들 금방 스토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재미있는 이야기책 수업하면서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는 단계별 파닉스 과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 훈련도 하게 되는데요. ABC 음가만 학습하는 교재, 뭐 단어를 조합해서 읽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스토리 문장 안에서 비교음과 군으로 파닉스 학습하는 등 다양한 단계별 파닉스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 파닉스 학습을 HB 스마트 안에서는 어떻게 훈련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속 입모양을 잘 살펴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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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 Ant. 이번에는 영상
영상을 보면서 함께 소리를 내봐. A, 에, 에. 챈트를 들어봐. A, 네,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앞서 제가 저학년은 흥미가 중요하다는 말씀 한번 드렸어요. HB 스마터에 있는 컨텐츠로 아이들이 입모양 영상 보면서 정확하게 따라 말하는 연습도 하고요. 태블릿 상단에 카메라가 활성화되면 미러링, 원어민의 입모양과 나의 입모양을 실제로 비교해 가면서 계속적인 연습과 함께 스스로 동기부여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챈트로도 반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을 하면서 인풋을 계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학습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법영어 교실의 저학년은 재미있는 원서 이야기책 많이 많이 읽으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고요. 학생들 수준에 맞는 파닉스 학습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초3의 학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습에 대한 기초, 학습 습관 형성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어떤 문형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뭐 may I, 조동사가 포함된 의문문도 보이고요. 미래 시제도 보이고 과거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what a nice house 같이 감탄문 현장까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형이 나오고 문법적인 이해도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교과서 몇 학년 교과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영어 교과서예요. 5학년 때부터는 지금 목차에서 보신 것처럼 다루는 문형이 훨씬 다양해져서 문법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재미있던 영어도 문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이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슬슬 영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퀴즈도 한번 만나볼게요.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한글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지호와 수지의 대화예요. 지호가 야호, 오늘은 어린이날이야. 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지가 생일이 언제야 지호야 라고 묻습니다. 지호가 내 생일은 다음 주 토요일이야. 내 생일 파티에 올래? 라고 묻고요. 수지가 그래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어머님들이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내신다면 어떤 문제를 내실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혹은 누구의 생일인가요? 등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릴 실제 질문은요. 첫 번째, 다음 주 토요일 수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가 질문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수지의 계획은 뭐였죠? 네, 맞습니다. 지호의 생일 파티에 가는 거였죠.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지호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인가요? 네, 맞습니다. 5월 14일이죠. 제가 드린 지금 이 두 문제는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주어진 정보를 조합하고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고 캘린더도 봐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만나는 영어 서술형 수행평가 문제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한글로 만나셨지만요.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영어로 이 문제를 만납니다. 지문 해석해야 하고요. 달력에서도 날짜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날짜를 영어식 날짜 표기에 맞춰서 서수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빈칸 채워 문장도 완성해야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채워야 합니다. 앞서 한글로 볼 때도 주어진 정보를 조합해서 답을 찾는 게 만만치 않았었죠. 이걸 영어로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와 문법을 활용해서 해석하고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게 바로 서술형 평가입니다. 어떤가요? 예전이랑 너무 다르죠. 단어만, 문법만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서 문장도 만들고 말하고 쓰고 듣고 읽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의 분석, 사고력, 그리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능력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요하는 문제가 바로 요즘 아이들이 만나는 서술형 평가입니다. 실제 교육과정에서도요, 성취 기준으로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 이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성취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등부터 중등, 고등까지 비율은 다르지만 골고루 성취하길 요하고 있어요. 물론 언어의 발달 단계와 학생의 발달 수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났던 초등을 보시면요. 듣기와 말하기의 비중이 62%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읽기, 쓰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역별로 고르게 성취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영어 교실에서는요. 초등학생 때부터 영역별로 고르게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듣기나 말하기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기초적인 어휘력을 꾸준히 쌓고 고학년에 올라가면 기초 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문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전 영역을 고르게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법영어 교실의 초등 영어 학습의 목표는 튼튼한 영역별 기초 쌓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법영어 교실에서 어떻게 기초를 탄탄하게 학습할까? 먼저 탑 스토리북이라고 하는 이야기책을 베이스로 계속적인 학습이 이어지는데요. 이 탑 스토리북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문법 사항들을 레벨별로 녹여서 만든 이야기책입니다. 어렵지 않게 스토리를 접하면서 교과서와 동일하게 중등교과서 기본 문형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매일매일 받아쓰고 한글에서 영어, 영어에서 한글로 동시통역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게 됩니다. 처음 파닉스 끝나고 만나는 탑 스토리북 이야기책은 화면에 보시는 이 책입니다. 1-1 The Hungry Fox라는 책인데요. 하루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총 6문장을 배웁니다. 아우 어렵지 않네 하실 수 있지만 이 6문장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천천히 반복하면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학년 5-6학년쯤 되면 이 정도의 문장을 받아쓰고 영어 동시통역까지 하면서 정독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대략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학습하는 과정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요. 학교 영어처럼 영역별로 입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앞서 계속적으로 보신 것처럼 교재뿐만이 아니라 HB 스마트로는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방식으로 듣고 말하고 녹음하고 활용해 보면서 4대 영역을 균형적인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Hansel and Gretel. Hansel and Gretel live in a small house. They live with their father and stepmother. One day, the stepmother says to the father, "We are very poor. Let's leave the children in the woods." The father says, "No, I can't do that." 네,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렇다 보니 쉽고 부담 없이 이야기를 만나게 되고요. 이 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문법 사항들이 레벨에 맞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애니메이션 영상 만나게 되는데 자막 없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글이나 영어 자막 없이 영상을 보고 듣는 훈련도 하게 됩니다. 앞서 디지털 교과서도요. 애니메이션 영상 보고 나면 뭐 했었죠? 문장 하나하나 듣고 따라하기 했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잠깐 만나볼게요. Hansel and Gretel live in a small house.자, 우리 아이가 똑같이 따라 말하면 이렇게 음성 인식 결과 그래프를 바로바로 보여줍니다. 원어민의 발음, 억양, 강세 등을 따라하면서 유창성을 잡아가는 거죠. 수업의 마무리에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실제 프리젠테이션 해보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빅터라는 학습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배웠던 장면을 보면서 실제 말하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Hello, I'm Bigta. Did you enjoy the lesson today? Can you describe this picture? Okay, touch the record button and start. 장면 장면마다 우리 아이들이 동시통역 해보면서 학습의 마무리 결과물도 만들어냅니다.
자, 리딩뿐만 아니라 뭐 회화라던가 내신 문법 이렇게 다양한 영역별 교재를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학습을 시작하면서 기초 문형들을 충분히 학습하고 중등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법 영어 교실을 초등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기본 문형 베이스로 영역별로 탄탄하게 기초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